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끼리 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. 학생들은 물론 교사도 모두 학교에 있는 쉬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.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목포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싸움을 벌인 것은 오전 9시 45분쯤. 1교시와 2교시 사이 쉬는 시간 10분 동안 갑자기 벌어진 싸움 끝에 한 학생이 쓰러졌습니다. 쓰러진 학생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맥박은 회복됐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아이 생명이 중요한 게 때문에 네. 아이 이제 응급조치하고 그런 것을 먼저 했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신고를 했었죠. 싸움을 한 두 학생은 각자 다른 반 소속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편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둘 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여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었습니다. 하나는 지금 정식적으로 치료를 했는데 하나는 밖에서 치료한다 했는데 치료 했는데 안 하나 치료 중이라 그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고. 두 학생이 복도 한복판에서 싸움을 벌이는 동안 아무도 막지 못해 학교 측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경찰은 싸움을 목격한 학생과 담당 교사 등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BC 박성호입니다.